아이디 해결해버리겠어. 이분은 사연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또 어떤 컨셉으로 제가 읽어드려야 될까요? 모든 고민 걱정 프린스찬이 해결해버리겠어 라고 해주세요. 흐흐 이렇게 흐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모든 고민 걱정 프린스찬이 해결해버리겠어. 박수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다시 해야 될까요? 모든, 제가 뭐 다른 버전으로 해드릴까요? 남진쌤 버전으로 해드릴까요? 모든 고민 걱정 우리 프린스찬이 또 해결해 버리겠어. 그렇죠? 송대관 선생님 버전 한 김에. 모든 걱정과 걱정 프린스찬이니까 해결해 버릴게요. 네,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버전 있지만 또 시간 관계상 뭐 김수찬 버전이 그래도 여러분들 제일 듣기 좋으시죠? 모든 고민 걱정 프린스찬이 해결해 줄게. 빠밤. 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적어주시면서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서주경 선배님의 당돌한 여자. 이 노래 또 가사가 또 이게 좀 섹시하잖아요. 일부러 아는 거 맞죠? 이것도 무반주로 가나요? 가사 한번 제가 그럼 제 목소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날 당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이야이야이야이 날 봐요.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해라도 보나요? 잘했죠? 아, 저 죄송한데 뭐 노래방 같이 노래방 그 박수 버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르면은 박수 나오고. 근데 기분은 되게 좋네요. 그쵸? 이게 이제 반주가 있고 없고가 이거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그래도 나름 데뷔한 지 8년 차, 9년 차 아닙니까? 또 역시는 역시다. 이런 그 경연 프로그램 나갔을 때도 이 칭찬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칭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역시는 역시다. 잘한다. 목소리 정말 섹시한 거 알아요? 알아요. 대낮부터 다들 속안 좋으신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아까 점심 안 드신 분 계셨다니까 그분은 속 편하시겠다. 감사합니다. 수은등. 자, 수은등.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수은등 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 오, 방금 놀랬어. 방금 잘했죠? 아니, 가면 갈수록 목이 풀리고 있어. 이거 몇 시까지예요, 편성? 계속 하고 싶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섹시. 여러분, 저도 점심 못 먹었어요. 점심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 필매사? 필명사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제 버전은 방금 불러드린 버전이고, 필명사는 조금 더 격앙돼야 됩니다.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수은등 꽃이 피면은, 이게 필명사고요. 좀 아까 불러드렸던 거는 김수찬 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없고 오늘 뭐 신청곡 그냥 퍼레이드네. 사랑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 좋아 좋아해 나도 당신이 너무 좋아. 정수라 누나의 없고였습니다. 아, 이 노래도 한번 커버해달라고 정수라 선배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영상으로 커버를 할 계획이에요. 규민님이 역시는 역시다. 아, 역시는 역시 역사다. 역사, 트로트계의 역사. 아우, 라임이 뭐 거의 뭐랩 경연 때문에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음료수 뿜을 뻔. 아, 너무 웃겨. 아, 저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듣고 제 개인기나 이런 거를 듣고 제 텐션을 느끼시고 되게 좋아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뭐 어느 관계자분들을 만나거나 선배님들을 만나면 하이 텐션으로 항상 샤라랄라랄랄라 이게 김수찬 BGM이에요.
그분들 만나면 가끔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입맛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저는 김수찬은 뷔페 같은 가수다. 근데 뷔페에 모든 음식이 맛있을 수는 없어요. 모든 음식이 맛있게끔 이렇게 디벨롭 시키는 거, 발전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김수찬, 가수 김수찬의 남은 숙제겠죠?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 매력. 샤라라라라라. 아, 여러분, 하트가 14만이요? 140. 140. 아, 여러분. 하트가 140만에서 멈춰있어요. 하트야 멈춰라. 또 안 불렀는데. 여러분들, 잊을만하니까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그대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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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를 눌러주세요. 화이팅! 여러분들 점심을 안 드셨어도 김수찬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에 다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그냥 기부하신다는 마음으로 하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요! 라고 위에 또 띄워주셨어요. 갑니다 가요.